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인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진 제가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. 이번은 이름이 심하은 씨입니다. 나이는 39세고요. 이번은 모델이자 기업인, 뭐 인터넷 보면 뭐 방송인, 교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번은 누구냐면 축구선수 이천수 씨 부인입니다. 그러면 심하은 씨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제가 왜 심하은 씨를 준비했냐면 요즘 심하은 씨가 살림하는 남자 2에 이거는 예능 프로죠. 거기에 이천수 씨하고 가족하고 같이 출연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. 심하은 씨는 어떤 관상인지 사진 두 장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. 이 사진은 좀 그렇게 가볍게 화장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. 심하은 씨는 무령관상으로 따진다 그러면 원숭이상입니다. 제가 원숭이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상이 원숭이상입니다. 원숭이는 굉장히 영리합니다. 그리고 재주가 있습니다. 원숭이상을 닮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가지 재주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재주를 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재능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무령관상입니다. 그리고 무령 자체도 굉장히 좋은 무령입니다. 물론 품수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됩니다. 품수라는 것은 상품, 중품, 하품. 상품이면 가장 좋은 것이죠. 하품이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운명입니다. 그러면 심하은 씨는 지금 39세인데 제가 심하은 씨의 관상을 살펴봤을 때 이분은 40대에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남편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나이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40대는 어디에 해당되면 코에 해당됩니다. 중년이죠. 중년이란 것은 이 부위입니다. 코하고 관골 이 부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. 사진 두 장을 한번 보십시오. 코가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. 코라는 것은 남편을 상징하죠. 그래서 코가 좋지 못한 여성분들 같은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.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상태대로 살아가더라도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.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쉽게 말하면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.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분의 입도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여기서는 사진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지만 좀 큰 편입니다. 여성의 입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이 입은 애정이라든지 가정, 가정이란 것은 남편과의 사이, 자녀와의 사이, 이것을 모두 아우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 상 자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, 즉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좋지 못하는 그런 상을 하고 있습니다. 살면서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앞으로 40대부터는 이 운세가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좋지 못하는 그런 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본인이 보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이게 관상인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부부가 이천수 씨나 심하은 씨가 이 점을 잘 상기해서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저희 관상평이 틀릴 수가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러한 운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심하은 씨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 얼굴. 이 사진은 그렇게
좋은 모습은 아닙니다. 굉장히 좀 리얼하죠. 하지만 코알을 한번 보시고 광고를 보십시오. 얼굴이 쭉 약간 길쭉하면서 쭉 떨어지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